안녕하세요. 이경신별이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They made me jealous by what is no God and angered me with their worthless idols. I'll make them envious by those who are not a people. I'll make them angry by a nation that has no understanding. 이해심이 없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어리석은, 민족을 통하여서 화를 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경노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경노하게 합니다. 질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worthless 하면은 형용사로서 가치 없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이 되고요. envious, 형용사로서 부러워하는, 선망하는. I'll make them envious by those who are not a people.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멀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질투를 시기가 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For a fire has been kindled by my wrath, one that burns to the realm of death below. It will devour the earth and its harvest and set afire the foundations of the mountains. 여기에서 잠깐 단어변 kindle 하면 동사로서 불이 타기 시작하다, 불이 붙기 시작하다, 불을 붙이다. 그리고 lamb 명사로서 활동, 관심, 지식 등의 영역, 범위, 왕국의 뜻이 있습니다. RELAM이죠. 그 devour 하면은 동사로서 엄청난 관심과 열의로 집어삼킬 듯이, 빨아들이듯이 읽다, 보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개걸스럽게 먹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A fire 하면은 부사이면서 형용사입니다. 불타서. On fire 그런 뜻이 있고요. 감정이 또한 격하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For a fire has been kindled by my wrath. 나의 진노심으로 인해서 진노심에 그 불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산을 다 불타게 만들고 정말 그것이 모든 소산물까지도 다 불타게 만들 만큼 그런 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One that burns to the realm of death below. It will devour the earth. 아주 지구를 다 삼킬 듯이 삼킬 것이고, its harvest and set a fire. A fire 하면은 형용사 부사이면서 형용사라고 불타서 감정이 격하여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 foundations of the mountains. 산내 그런 터까지, 파운데이션까지도 불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강하고 무섭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I will heap calamities 하면은 재앙, 재난, 명사로서 calamities upon them and spend my arrows against them. I will heap calamities 하면은
칼럼을 재앙과 재난을 힙 하면은 아무렇게 쌓아놓은 더미 명사로서 무더기 많음 그런 뜻이 있고 동사로서는 아무렇게나 쌓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힙 칼럼리스 하면은 여기에서는 I will heap calamaries. 그래서 명사로서 그 calamaries 아무렇게 쌓아놓은 더미 무더기 많음 동사로서는 쌓다의 뜻이죠. 그 재앙과 재난을 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Upon them 그들의 위에 그리고 and spend my arrows against them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살을 맞으면 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쌓아 올리고 화살을 쌓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는 안 됩니다. 24절 말씀,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 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I will send a wasting famine against them. Consuming pestilence. 여기서 consuming 하면은 형용사이고요. 명사 앞에만 쓰는 거죠. 감정, 관심 등이 엄청나게 강렬한 온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고 pestilence 하면은 명사로서 악성, 전염병, 역병을 말합니다. Consuming pestilence. 아주 엄청난 그런 전염병, 악성 전염병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And deadly plague. Plague 하면은 여기도 역시 명사로서는 전염병이고 동사로서는 한동안 고통 문제로 괴롭히다. Deadly plague. 아주 죽을 만큼 아주 엄청난 그런 전염병, 역병, 그런 병을 괴롭힘을 이렇게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I will send against them the fangs of wild beasts. Fangs 하면은 이빨, 송곳니를 말한 뱀이나 개의 그런 송곳니, 이빨을 말합니다. Fangs of wild beasts. Wild beasts 하면은 야생, 야수,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서 물게 한다는 것이겠죠. The venom. 여기에서 venom 하면은 명사로서 뱀 등의 독이나 독액을 말합니다. 그럼 venom 하면은 앙심, 원한에 또한 뜻이 있습니다. 독을 말하는 거지요. venom of vipers, vipers 하면은 독사, 독이 있는 그런 독사, 뱀을 말하지요. 독사를 말하는 viper, vipers that glide in the dust. glide는 미끄러지는 것, 동사로 미끄러지듯 가는 것. 뱀이 미끄러져서 땅을 미끄러져서 가지요. 동사 활공하다, 명사로는 미끄러지는 듯한 움직임, 미끄러짐 그런 뜻이 있습니다. Glide in the dust, 이렇게 흙을 이렇게 땅 기어가는 것, dust 먼지 그런 티끌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땅을 기어가는 그런 독사의 독으로 독을 보낼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거고 그 송곳니 야수의 송곳니에 물려서 그 이빨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주변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나님께 향하여서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In the street, the sword will make them childless. In their homes, terror will reign.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will perish. The infants and those with gray hair. 여기서는